늦은 가을 장마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많다는데요. 눈이 번쩍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고수의 화려한 손놀림으로 만든 수타면과 뜨거운 불길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깊은 내공으로 완성한 얼큰하고 시원한 짬뽕 국물. 거기에 정성껏 삶아낸 소갈비까지 올려주면 흔하디흔한 짬뽕의 변신, 해물 갈비 짬뽕입니다. 군침 돌아요. 큼지막한 소갈비 먼저 크게 한 입 베어물고 게부터 전복까지 골라먹는 재미까지 껍질까지 푸짐한 갈비와 해물 아래 똘이 틀듯 웅크리고 있던 고수의 수타면을 한 입 가득 밀어넣는데요. 씹을수록 느껴지는 쫄깃함에 멈출 수 없는 젓가락질. 소갈비가요, 막 큼직한 게 들어있고요. 전복이며 꽃게며가 푸짐하게 들어있고 너무 맛있어요. 수타면인지 그런지 면이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해 너무 맛있어요. 한 번 맛보면 빠질 수밖에 없는 짬뽕계 반무파탈. 해물갈비 짬뽕이 탄생한 고수의 부엌을 공개합니다. 음식이라는 게 깨끗하지 않다. 나는 그런 게 의식이 있어서 제가 그 틀을 깨보자 이렇게 옥수수를 했죠. 통유리로 만들어 부엌 구석구석 누구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원하네요. 바로 눈앞에서 수타면을 쳐주니까 더 믿음이 가고 맛있는 것 같아요.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인 이곳. 여기가 제가 항상 자랑하는 자리, 바로 수타면을 쓰는 자리입니다. 다른 집은 주로 기계 같은 면을 쓰는데 저는 아직까지 수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부엌 소개를 하다 말고 밖으로 나가는 고수. 대체 여긴 어딘가요? 저는 저 또 다른 부엌입니다. 기존 부엌보다 훨씬 더 넓은 보조 부엌인데요. 저쪽은 좁아갖고 이쪽 큰 부엌을 만들어서 제가 오방만두를 여기서 만드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신만의 철학과 노력이 새겨진 고수의 부엌. 이곳에서 만든 짬뽕 맛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면발에 있습니다. 쫄깃함과 탱탱함을 살리기 위해 수타면만을 고집한다는데요. 아주 아주 신기해요. 처음엔 생계 때문에 시작했지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어느덧 34년이 지났답니다. 이제 수타면은 누구나 자신 있다는 고수. 아이고 아이고. 국회는 이렇게 반려만 반려될지 모르지만 때리는 순간에 충격을 받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생각해서 당장 구워야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후회가 날라갔어요 아까. 수타의 위력을 보여준다며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데요. 이건 수박 아닌가요? 설마 이걸 설마 했던 그때 단 한 번의 일격으로 단단한 수박이 쫙 갈라집니다. 진짜요? 엄청나요, 진짜. 후추를 넣어요. 내가 드라마에다 찍게 만약 돌판이나 딱딱한 데 있으면 아마 파괴를 못했을 겁니다. 내리치는 힘이 강할수록 면발이 쫄깃해진다는데요. 탄력이 생긴 반죽은 꽈배기처럼 꼬아 두께를 일정하게 만들어주고 이제부터 쇼타임! 길게 늘어난 반죽이 고수의 빠른 손놀림 몇 번에 순식간에 면으로 변신합니다. 이야.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남모를 고충도 많다는데요. 여기도 어려워 보이는데? 스타트라는 건 어깨에 일이 안 걸리는 사람이 나는 어깨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스타가 스타라는 게 그게 고생해요. 정신이 차고 그 맛이 있기 때문에 한번 손을 순간 기계를 놓을 수가 없어요. 한번 수타면을 맛보고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힘들어도 여전히 수타만을 고집하고 있다는데요. 확실히 다르죠. 맛있는 짬뽕 한 그릇을 위해선 면만큼이나 중요한 짬뽕 국물 역시 겉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강한 불로 빠르게 볶아낸 채소에 진한 사골 육수와 시원한 맛 더해줄 전복과 새우를 아낌없이 넣고 끓여주는데요. 숱하면 위로 얼큰한 국물 가득 부어주고 부드러운 소갈비까지 올려주면 큼지막한 그릇이 작아 보일 만큼 고수의 비법과 정성이 차곡차곡 쌓여 완성된 해물 갈비짬뽕 대령이요. 시원하고 칼칼한 국물이 촉촉하게 배어든 면발 한 입 가득 넣어주는데요. 끊기지 않는 탄력에 쭉쭉 흡입하는 손님들. 와. 아, 스타로다가 뽑는 데가 없잖아요. 여기는 스타로 뽑아서 맛이 쫀득쫀득한 게 굉장히 맛있어요. 수타면만큼이나 고수의 짬뽕을 특별하게 만드는 한 가지. 바로 소갈비인데요. 손으로 들고 뜯는 순간 뼈에서 살이 쏙 빠지는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입니다. 갈비가요 먹으면 뼈에서 쏙쏙 빠지고 너무 연하고 맛있어요. 짬뽕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주 입에서 녹듯 사라지는 부드러운 소갈비의 식감을 위해선 가장 먼저 소갈비 손질이 중요하답니다. 만 하루 동안 핏물 뺀 소갈비를 약 40분간 초벌한 뒤 건져내고 일일이 기름과 막을 제거하는데요. 하루 준비하는 양만 약 40kg, 200인분에 달하는 소갈비 손질을 마쳤다면 이제 양념장을 만들 차례입니다. 중국식 간장에 갖가지 약재를 넣고 끓이기 시작하는데요. 갈비가 지금 뜨다는 거예요? 양념 맛을 책임지는 고수만의 특별한 재료. 그 재료의 정체를 손님들에게 먼저 공개했습니다. 오, 이거 뭐야? 갈비에 이런 게 들어가요? 와, 이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재료가 들어가서 깜짝 놀랐네요, 진짜. 갈비에 이렇게 들어간 이거는 육식평생에 처음 봤어요. 대체 뭐길래요? 모두를 놀라게 한 비법 재료의 정체. 바로 문어였습니다. 문어? 소갈비와 문어라니 번뜩 봐선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왜 문어를 사용하게 된 건가요? 갈비하고 짬뽕하고 융합을 지키는 겁니다. 삼계탕 맛도 예수는 기쁘시냐고요. 문어의 시원함과 감칠맛이 더해진 간장 양념을 소갈비가 잠기도록 굽고 약 4시간 동안 찜기로 천천히 쪄주는데요. 단순한 고명이 아닌 요리를 하듯 30시간 이상의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많이 가는 삼겹살을 갖다가 튀겨갖고 찜기를 찌면 고기가 녹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로 갖다가 갈게다 두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했더니만 반응이 좋아서 이런 식으로 계속 크게 됐죠. 중식을 하면 할수록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특별한 짬뽕으로 인정받고 싶었다는 고수. 가랑비에 옷이 젖듯 수십 년간 차곡차곡 쌓여온 경험으로 완성해낸 고수만의 특별한 해물갈비 짬뽕입니다. 수타면 위에 정성 가득 소갈비 얹고 갓 볶아낸 짜장 소스 가득 부어주면 우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갈비 짜장면까지. 아, 눈빛 봐요. 갈비 짜장 인상적인데요. 미가의 어르신도 좋아하는 부드러운 소갈비로 입맛 떠두고 갈비와 찰떡궁합 짜장으로 마무리. 부드럽고 고소하면서 맛있어서